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보잉과의 우주선 개발 경쟁에서 승리한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스페이스X의 경우 테슬라와 달리 자세한 기술 분석이 어렵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 특히 국방 및 나사 임무를 위한 중요한 계약자이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 congratulations, Elon.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10일 로보택시 관련 기술을 공개할 테슬라의 전기차와 최근 보잉과의 나사 커머셜 크루 프로그램 경쟁에서 승리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서 발견한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2년 설립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부터 다룰 텐데요. 1916년 설립한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회사 및 방위산업체이자 미국 제조업의 상징 보잉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스페이스X 우주선의 기술적 특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건데요. In the years since SpaceX.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산업을 두고 설전을 펼쳤으나 스페이스X가 항공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2020년 나사를 방문해 스페이스X가 왜 미국의 중요한 기업인지 설명한 내용이 담긴 연설을 분석해보니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9월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들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고립된 미국 우주인을 구출하기 위해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탑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는 두 기업의 CEO는 모두 일론 머스크죠. 미국에서 우주 비행사들을 스페이스X 로켓으로 보내준 테슬라 전기 차량을 실제로 보고 왔는데요. 우주선 크루 드래곤에 탑승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아이러니한 기분이 듭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경제의 3대 경제축인 독일 등 유럽연합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우주선과 독일, 일본 등 전통 완성차 업체들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AI가 탑재된 전기차를 모두 한 사람이 설립한 회사에서 개발 및 제조하고 이들 기업 모두 설립 초기부터 대다수가 망한다고 예측했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가 독학으로 설립한 스페이스X는 설립 초기 나사 출신이 없었기에 스페이스X의 첫 번째 직원 톰 뮬러는 정부기관의 도움 없이 일론 머스크와 로켓 엔진에 관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스페이스X는 나사와 계약을 맺었고 나사는 국제 우주정거장으로의 화물 운송을 위해 민간 기업을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바로 2008년 무렵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죠.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스페이스X의 주요 엔진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입니다.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는 비용 절감과 신속한 생산에 중점을 두고 우주선과 로켓 개발을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에 맡길 것을 옹호했습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일정이 지연되었던 나사의 컨스텔레이션 프로그램을 대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죠.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이견이 적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스페이스X가 미국의 우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as we gather in this special place to celebrate not only the launch of a new spacecraft. 트럼프 행정부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스페이스X와 같은 경영 철학을 가진 기업을 지지하는 이러한 전략은 2006년 12월에 설립된 ULA와 같은 나사의 기존 파트너십과 관련된 느린 개발 및 비용 상승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하였죠. In 1981, a long time ago, I am thrilled to announce that the SpaceX Dragon capsule has successfully reached low Earth orbit and that our astronauts are safe and sound. 예를 들어 ULA의 아틀라스 5 로켓은 러시아에서 수입된 RD-180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 엔진은 가격이 비싸고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재사용이 가능한 멀린 엔진을 사용하여 비용을 크게 절감했죠. 나사와 미국 의회의 인정받기까지 혹독한 도전을 통과한 끝에 스페이스X는 현재 재사용 가능한 첫 궤도급 로켓 펠컨9의 1단 로켓 3개를 합친 500만 파운드 이상의 추력의 펠컨 헤비, 인간 및 화물을 우주로 발송하는 우주선 드래건, 지구에도 달, 화성 및 그 너머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타쉽을 개발했습니다.
that landing burn just begun, and you can see the water below. And we have splashdown. 스페이스X의 우주선은 크루 드래곤과 카고 드래곤이 있습니다. 크루 드래곤은 사람을 수송하도록 설계된 반면, 카고 드래곤은 화물 운반에만 사용됩니다. 사람을 태운 로켓이 발사된다는 소식은 흥미롭지만 불안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사의 우주왕복선 5대 중에서 1986년 챌린저 호와 2003년 컬럼비아호가 폭발해 14명의 우주인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드래곤 우주선은 2020년 국제우주정거장에 인간을 태우고 가는 첫 민간 우주선이 된 이래로 현재 나사의 요청으로 고립된 우주 비행사를 구출하는 크루9 임무를 포함해 15번째 유인 궤도 비행을 진행 중입니다. 드래곤 우주선은 47회 이상의 발사를 안전하게 완료하고 14개 국가에서 온 5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웠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통해 스페이스X는 각국에 1000개 이상 실험을 지원할 수 있었죠. 전체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드래곤 우주선은 나사를 대신하여 8회의 인간 우주 비행 임무를 완료하고 나사의 상업 보급 및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에 따라 국제 우주정거장을 42회 방문했습니다. 우주선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결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주선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직접 도킹 포트에 접근하여 결합하는 과정인 도킹과 로봇팔과 같은 외부 장치를 사용하여 우주선을 붙잡아 위치에 맞게 이동시키는 버싱이 있죠. 지금 이 장면은 2012년 10월 10일 국제 우주정거장에 머물던 작사 소속 우주비행사 아키 호시데가 로봇팔을 사용해 드래곤 화물 우주선을 붙잡은 순간입니다. 이때만 해도 드래곤 우주선은 화물만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드래곤 우주선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머무는 동안 승무원들은 약 400kg 분량의 승무원 보급품, 과학연구 물품 및 하드웨어를 하역하고 지구로 돌려보낼 약 760kg의 화물을 다시 적재했죠. 드래곤은 2012년 10월 7일 오후 8시 35분에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팰컨 9 로켓에 탑재되어 나사의 첫 번째 계약 화물 배송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초기 우주선은 최근 보잉 사고로 인해 국제 우주정거장에 고립된 우주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출동한 우주선과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2020년부터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곤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주에 도착해서 펼쳐지는 태양광 패널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양쪽의 거대한 태양전지는 현재 우주선 트렁크 부분에 고정된 파란색의 원통형 태양광 패널로 변경됐습니다. 패널이 펼쳐지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를 우주선에 온전히 공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원통형 태양광 패널이 태양을 향하면 전력이 발생합니다. 하얀 부분은 라디에이터 패널로 우주선의 열 제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우주에서 우주선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우주선은 태양과의 위치에 따라 극심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는데 라디에이터 패널은 우주선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우주로 방출하여 우주선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이므로 열을 전달할 공기가 없기 때문이죠. 현재 최신의 드래곤 우주선에는 두 개의 창문을 갖추고 있으며 노즈콘 속에 큰 원형창이 있죠. 도킹 어댑터는 우주선과 우주정거장 간의 도킹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하드웨어입니다. 만약에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이 아닌 자유비행모드로 운영한다면 도킹 어댑터를 쿠폴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최신 옵션으로 제공된 스카이워커 모드는 선외 활동을 지원하며 최근 폴라리스턴 임무 중에 승무원들이 처음으로 이 기능을 사용했죠. 100년이 넘은 보잉의 역사에는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사와 관계가 두터운 보잉의 관점에서 스페이스X가 등장하기 전까지 순항하고 있었죠.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독학으로 설립했고 설립 초기 나사 출신은 없었습니다. 스페이스X 설립 초기에 미국의 많은 언론은 일론 머스크를 비웃었으며 일부는 그가 페이팔로 벌어들인 돈을 지키며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길 권했죠. 2003년에 로켓 엔지니어 마셜 카플랜의 발언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10억 달러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이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0억 달러를 모두 소비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스페이스X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시 머스크를 비판한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민간 스타트업이 로켓 시장에 진출하려는 터무니없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죠. 창업자가 로켓을 독학한 사람에 불과했기에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사, 보잉, 록히드 마틴 등 수많은 천재를 모으고 막대한 자본과 미국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세계적인 기업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 스페이스X는 6개월마다 ISS로 우주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 우주비행사와 러시아 우주비행사는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 고립된 우주인들을 위한 신선한 보급품을 가지고 비행에 성공했으며 2025년 2월에 그들을 지구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바로 구출 임무에 사용할 우주선이 크루 드래곤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과 우주선에 사용되는 기술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국가 보안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민감한 기술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의 특정 기술, 운영 기능 및 방법론에 대한 많은 정보가 독점적이고 기밀로 분류됩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기술에는 미국 국방 및 군사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출 및 접근을 통제하는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스페이스X 우주선 및 발사체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세한 공개 정보의 가용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초의 재사용 가능한 궤도급 로켓을 포함하여 로켓 기술에 상당한 발전을 도입하여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습니다. 이 능력은 미국의 상업 및 과학 임무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국방 및 감시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능력을 향상합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산업은 부정적으로 판단했으나 스페이스X가 항공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죠. 전반적으로 스페이스X에 대한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은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미국 기반의 혁신과 리더십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그의 대통령 임기를 기술 및 산업 지배력에 중점을 두는 중요한 측면이었음을 방증합니다. 이번 보잉 우주선 결함으로 스페이스X는 전통 업체와 달리 초고속으로 미국 우주 및 방위 전략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 정부는 그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경영 전략은 스페이스X에 이어 테슬라에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스페이스X 우주선 디스플레이 패널이 테슬라 전기차의 인포테인먼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죠.